안녕하십니까. 공감독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뵈요. 한 2주 정도, 예,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가 안 됐었죠. 자, 그 사이에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예, 호주에, 예, 오지, 곧 들어가서 한 2, 3주 동안 제가 캠핑을 하고 왔습니다. 덕분에 이발도 못하고, 예, 지저분한 모습인데 깔끔하게 면도하고, 예,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깔끔하게 이발과 면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좋은 콘텐츠 정보를 드릴 거냐면요, 하루 1분, 60초죠. 하루 1분, 딱 1분만 해서 한 달이면 허약 체질에서 튼튼한 건강 체질로 체질을 바꿔주는 기적의 운동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저한테 실험한 거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키 184에 몸무게 53kg, 굉장히 허약 체질이었고요. 그리고 기흉도 굉장히 많이 걸려서 뭐 왼쪽 오른쪽 기흉 폐수술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 방법으로 그때 이제 저 체육 선생님 은사께서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예, 좋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제가 184cm, 185cm, 54kg의 허약 체질에서, 예, 제가 튼튼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모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운동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똑같아요. 자세 교정 벽자세랑 비슷하게 벽을 이용하는데 단 뭐가 틀리냐? 물구나무를 서는 거예요. 물구나무. 그래서 벽을 이용해서 물구나무를 쓰는데 이거는 성장기 1기, 2기는, 예, 1기 몇 세부터 몇 세, 2기 몇 세부터 몇 세,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1기, 2기는 안 하는 게 좋고 3기, 17세부터 20세 요 사이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때는 하면 안 돼요. 빨라도 고1, 예, 늦으면 뭐 고2, 고3, 뭐 그때쯤 하는 게, 예, 좋습니다. 일단은 요령은 간단해요. 벽을 대고 벽 앞에서 한 요 정도 떨어져서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삼각형을. 그래서 삼각형의 양 꼭지점은 자기의 손, 그리고 위의 꼭지점은 자기의 시선. 그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예, 물구나무를 서는 거예요. 절대로 손과 시선이 일자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손, 시선 이렇게 해서 물구나무를 쓰면 됩니다. 근데 쉽게 1분 동안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 10초를 하더라도 10초 하고 또 쉬었다가 10초 하고 쉬었다가 하루에 60초를 채우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허약한 친구들은 플랭크 아시죠? 플랭크. 플랭크를 한 번에 30초 이상 할 수 있었을 때 요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플랭크를 30초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돼요. 플랭크를 최소 30초 할 수 있는 단계부터 이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초씩 끊어서 하더라도 60초를 채운 다음에 나중에는 한 번에 60초까지 견디게 되면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물론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몸에 코어도 튼튼해지고 자세도 발라지고 이 삼각형 벽자세 벽 물구나무를 쓰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팔하고 어깨만 쓰는 게 아니고 코어랑 발끝까지 다 힘을 줘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전신 운동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점점 건강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튼튼해지고 코어도 튼튼해지고, 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팔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초 이상 견디기 위해서는 팔, 어깨, 복근, 발, 다리
몸 전체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신 운동과 전신 코어 운동이 최고예요.